자,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자,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부터 이렇게 저희가 뭐 마셔서 아니, 우리만 먹었네, 그러고. 네. 이거는 이제 맥주만 음료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5일째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그게 뭐 반도체와 관련이 아니, 있는 얘기입니까? 들어온 건 아니고 네. 저기 들어오려고 좀 폼 잡고 있는 정도지. 아니, 지금 나간 거 생각하면. 아, 사긴 사 때문에요, 그래도. 근데 뭐 사실 뭐 외국인 수급이야 네.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라 뭐 그거 뭐 한 5일 그랬다고 그래서 뭐 큰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 저희가 2000년 이후 처음이죠. 어떤 게 이렇게 판 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우리 저 센터장님이 저 삼성전자 저 분석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좀 오래됐습니다. 아, 이거 알코올 있나 봐 이거. 이런 오래되셨잖아. 네, 오래되셨죠. 이게 이제 2020년 이후 네. 지금 8월까지 보면 한 20개월 정도 되잖아요. 20개월 네. 동안에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24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저도 처음 봐서 그래요. 제가 30년 네.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판 건, 이렇게 산 거는 여러 번 봤지.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특히 7, 8월 두 달 동안에 거의 한 9조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대미문의 그런 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팔았고 특히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그때 8월 둘째 주에 이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네. 나오고 그 주에만 한 주에만 7조 원대를 팔았으니까 7조 원 아니고 한 6조 원 가까이 이제 팔았으니까 사실은 저도 뭐 처음 보는 그런 아니, 근데 정도였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는 게 뭐 대표적인 시크리칼이잖아요. 업황이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 네.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못 벌었다 이렇게 네. 하는 전통 전형적인 산업인데 왜 올해 들어서 특정 요 기간에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예전에도 뭐 업황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할 정도로 이제 많이 팔았고 네. 사실 이제 모건스탠리 그 애널리스트 뭐 저도 잘 아는데 사실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전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분이에요? 예, 예. 아, 한국분. 교포입니다, 교포. 교포예요? 네, 교포신데 뉴욕에 있는? 지금은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홍콩에 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굉장히 뭐 잘하시지 잘하시는데 자기네들이 네. 사실은 정확하게 이 업황을 맞추는 것보다는 거래를 일으키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고서가 나와서 네.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네. 거래를 일으키는 게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물량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최근 좀 들어온다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이 팔았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이라는 게 뭐 한두 군데 기관도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팔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 매도 압박이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좀 충격적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특정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외국계 리포트가 주가를 맞추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거래를 유발하겠습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네, 아니,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진짜 충격인데. 네. 그 거래는 유발이 많이 됐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보고서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삼성 네. 제가 전에도 우리 3프로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네. 최근에 우리 기관 투자가들의 영향이 되게 떨어졌잖아요. 특히 이제 액티브 펀드들은 뭐 거의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네. 됐고. 점차 패시브나 뭐 ETF, 인덱스 펀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 과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은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매크로나 뭐 이런 쪽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경험상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클리컬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 고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점점 빨라지면서 그렇죠. 과거에 사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에 그렇게 선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삼성전자 실적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사실은. 되게 잘 맞추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실적과 주가가 동행하지 않고
뭐 선행한다면 선행한다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디커플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 기관 투자가 또 투자자들의 그리고 매매 패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사실. 사실 올해도 삼성전자 실적도 되게 좋았고 반도체 가격도 그러니까. 괜찮았고 이러면 사실 주가가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1월 달에 고점 찍고 좀 계속 약세를 보이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네.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서를 한번 썼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뭐 보통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정도가 아니라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뒤에 내용을 땡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이런 일들이 좀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 유발용 리포트들이 나오면 혹시 다른 증권사에서 아, 저 리포트는 거래 유발용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반박 리포트도 나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거래 유발용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좀 뭐라고 영향력이 굉장히 세죠 사실. 네네. 네. 특히 외국인들한테 그게 어필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세다.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진짜 아까 우리 순서 시작할 때도 저도 말씀드리고 뭐 센터님도 전대미문이라는 표현 하셨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팔만 했을 거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상 전에 없는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준 거지. 아,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뭐 아주 롱텀하게 주가를 보면은 이제 빅 랠리가 있은 후에 네. 빅 랠리라면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두 배 이상 네. 주가가 올랐을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30% 정도 조정은 거쳐요. 예. 근데 사실은 이번 사이클을 언제부터로 볼 거냐는 건데 저희는 2019년부터 보거든요. 2019년 초부터 네. 지금 올해 1월 달까지 한 2년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라는 이제 노이즈가 있었죠. 노이즈는 좀 제거를 하고 본다면 2년 동안 한 2배, 2.4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2.4배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뻗어간다라고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도 압박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상반기 내내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몇 개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서로 안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반도체 출하량도 좋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그 코멘트 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대만의 세트 업체들. 그죠?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는 그런 업체. 노트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노트북 ODM 빅4라고 하는데 네. 그런 업체들의 매출액을 보면은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줄어요. YOY 마이너스. 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나가면 뭐 당연히 컴퓨터도 많이 팔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마이너스인데 반도체는 계속 좋다. 물론 이 반도체가 노트북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것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삐끗하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저희는 이제 계속 그거를 고민을 했었고 그거는 결국은 일단 출하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다른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조립이 안 된다. 뭐 PCB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PCB라든지 DDI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거면은 괜찮아요. 첫 번째 요인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출하가 증가할 테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혹시 이 소비 이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그 소비 여력이 이제 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살 사람 대부분 산 거 아니냐. 그렇죠. 한 2년 동안 두 자리 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요가 좀 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혼재 있다고 보는데 네. 어찌 됐건 이거는 미스매치가 난 거다. 그렇죠. 부품과 세트 미스매치가 났고 그럼 그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네. 결국은 그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니 일단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얻을 구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반도체를 다 구해놨단 말이죠. 네. 근데 일단 출하는 안 되고 있으니 현재 재고는 어디로 이동해 있냐면은 이제 세트 업체로 이동을 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현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재고가 없다 그래요. 재고가 네.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상황을 좋게 본다. 저희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세트 업체들은 재고가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었고 이거에 따른 이제 조정 과정이 한번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7월 말부터 지금 한 달여 동안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되면서 이제 그 마침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나왔고 현물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뭐 내년도 그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현재 이제 진행되는 것인데 자, 문제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안 좋아야 되겠죠. 사실 이제 워닝도 하향 조정되고 반도체 가격도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이미 한 8개월 동안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보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한 20% 정도 언더퍼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 언더퍼폼 했다는 거는. 그래서 코스피 대비 저희는 이제 상대 주가라는 개념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코스피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오릅니다. 추가로. 100% 아웃퍼폼을. 100% 아웃퍼폼 한다는 네, 거죠. 아웃퍼폼을 코스피가 하고 10% 올랐으면 삼성전자는 20% 오르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 정확하게는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를 코스피 지수로 나눠요. 나눈 그 값이 있거든요. 그 비율값. 이제 그게 100% 아웃퍼폼 했다는 의미가 네.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10%인데 20%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조정을 겪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2년 동안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하긴 했는데 네. 그게 그 폭이 얼마냐면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보통 때 많이 오를 때 한 절반 정도 올랐고 대신에 현재 조정은 한 20% 정도 또 언더퍼폼을 한 거라는 거죠. 상대 주가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오름폭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 네. 굉장히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강도로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제 앞으로 업황이 제가 볼 때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저희는 좀 보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는 사실 올해 거의 상반기부터 4분기가 되면은 D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스매치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소수 의견이었어요. 아주 일부 애널리스트들만 4분기 때 가격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컨센서스는 내년까지 계속 오른다였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현물 가격이 빠지고 주가도 좀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그게 컨센서스 자리 잡혔죠. 그래서 4분기 때는 가격 빠지는 거 아니냐. 그 1분기도 가격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시장의 컨센이 됐고. 네. 자, 컨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까지 업황이 좀 둔화될 가능성. 이거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제 더 나빠질 거냐. 주가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서서히 이제 그 팔 사람들은 팔았고 이제 새롭게 보는 사람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들이 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내 기관들은 사실 국내 기관도 뭐 만만찮게 팔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펀드가 계속 그러니까. 주니까 이제 팔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 이제 계속 좀 매도를 했었는데 뭐 조금만 뭐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뭐 아주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 벤치마크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 종목 수가 원래는 뭐 정확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몇 종목이 있다가 이걸 좀 늘리는 작업을 했어요. 이 벤치마크 이 종목 수를 늘리는 작업을 좀 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비중이 좀 줄죠. 종목별로. 전자에. 그렇죠. 종목별로 비중이 줄게 되죠. 아, 그래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정 과정이 일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사실 수급적으로 뭐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현재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시장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중국의 프락시로 봐야 되는 거죠. 중국 시장의 프락시인데 중국이 지금 보면은 사실은 올해 내내 그동안 약간 긴축 기조를 계속 보였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 융자의 폭을 좀 줄인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긴축적인 기조를 펼쳤는데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둔화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야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4분기부터는 중국이 긴축을 다소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들어설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되면서 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그 약간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좀 매수세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외국인 매수세가 7천억, 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판 네. 거를 비교해서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완전히 멈추고 이제 추세 수급상 추세 전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승우 센터장 말씀은 워낙 크게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아예 버려버리는 거 아니면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더 물량이 나와야 될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침에 뉴스 3 전달을 해드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싸게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예, 사실은 그렇게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제한됐던 거는 이 신규로 들어오는 시장 참여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막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이 계속 좋은 가격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계속 사 모은다라면 삼성전자 단가는 굉장히 낮아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들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새로운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를 반대로 아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 안 살래 그러면 팔 데가 없어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춰가면서 팍팍 낮춰가면서 팔 이유는 없지만 좋은 가격에 계속 사주면은 그것도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항상 보면은 네.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 때 보면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할 때 네. 많이 줄이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판 것도 뭐 반대 시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 이제 받쳐주니까 산 거가 되죠. 예. 받쳐주니까 이제 거기다 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도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외국인도 사고 우리 기관도 사고 개인 투자자들은 파는데 소극적이고 그래야 이제 최근 며칠처럼 이제 그렇죠. 주가가 견조해질 텐데 네.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 수급 가지고 네.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회사로부터의 신규 매수 즉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 이런 플랜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죠. 네, 근데 자사주 매입은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주주하는 정책은 3년 단위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거는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후에 가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당으로만 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때 가서 삼성이 얘기했던 프리캐시 플로우의 50% 그 주주 환원 그에 못 미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뭐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 얘기가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결국은 이 수급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이 언제 돌아설 수 있느냐 예.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죠. 저희가 뭐 6개월 뒤, 9개월 뒤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의 이제 가장 큰 뭐라 그래 노이즈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요. 코로나하고 미중 갈등 이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요 예측이 다 틀렸어요. 수요 예측이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안전 제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제조업에서는 이 저스트 인 타임 그래서 재고를 얇게 가져가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가면서 좀 반도체 투자도 많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재고가 조금 과거보다는 이렇게 좀 거품이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생기는 게 있는데 그 거품들을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다 지금 땡겨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재고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뭐 한두 분기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는 보고 있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이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체들이 그걸 용납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 생산 조절을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1년 365일 24시간 100% 풀 가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출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은 조절하지 못해도 자체 재고를 늘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재고가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보유를 하면서 출하를 좀 줄이게 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들이 결국 내년도 빠르면 2분기 뭐 늦어도 3분기부터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반도체 뭐 메모리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문제 보고서가 나와서 그때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 겨울이 뭐 그렇게 춥지 않을 것이다. 예. 되게 짧게 끝날 것이고 또 약간 좀 따스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 정도 최소한 9개월 정도 이상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저희가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지금부터는 준비를 사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충분히 살 만한 시점인 것 같다. 네. 뉴스 블로그 하나 전달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 이제 오스틴에서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그 옆에 한 40km 정도 네. 테일러시라는데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조그만 도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 뭐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그건 뭐 예정됐던 거니까 신규 투자를 하는 건 그죠?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업체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 네, 뭐, 그거 맞고요. 근데 이제 뭐 삼성에서는 아직 뭐 최종 결정 안 됐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의 공장을 확장하는 거는 이제 맞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이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조정을 하고. 그러면 뭐냐면 설비 투자가 계속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뭐 단순하게 뭐 중요한 제품이다 이 정도를 떠나서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자기네 이 영토 내에 이 구축하고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이제 관련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국내 업체들 뭐 제가 뭐 몇 군데 그동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비. 네. 예. 그 장비 중에도 또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주 대체로 다 좋다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대체로 좋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실력차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아, 실력에 의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과거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장비 회사들을 대체하는 걸 보여줬던 회사예요? 아니면 그 대체할 준비가 된 회사예요? 뭐 보여주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그 포텐셜이 있는 회사들. 네.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리포트는 최근에 쓰신 게 있으신가요? 예. 네. 그럼 그거는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개별 종목을 좀 언급하지 불편하셔서 아마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그런데 리포트가 공개된 거면 네. 우리 네. 그 구독자분들에게 예.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그걸 좀 올려드려서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사실. 네. 네. 그리고 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반도체 장비주라는 것들이 굉장히 흔히 말해서 이제 베타가 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를 땐 또 많이 올랐고 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또 힘을 못 쓰니까 야,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또 주가 조정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반도체 장비주들이 사실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좋을 때 장비주가 좋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 삼성전자가 막 설비 증설을 발표하면 삼성전자 본주의 가격은 좀 안 좋아지는 경향도 있고 어차피 설비 투자하면 장비주는 먼저 깔아야 되니까 장비주가 탁월하게 수익률 아웃퍼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올해 초가 그런 거 아닌가?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상관계수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상관계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되게 무작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대규모 발표가 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오르죠. 네.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랑 상관계수가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소재주들은 네. 이제 같이 좀 쭉 가는 것 좋을 때 소재주 좋겠죠. 그렇죠. 출하가 좋다는 얘기. 네네. 그렇게 좀 가는 편이 있는데 장비주들은 사실은 그 상관 개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아침에 오시면은 조금 곤란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거든요. 네, 긴장이 되네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중에 탑픽을 어떤 걸 사요?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크게 100% 자신 있는 건 아니시네요. 반도체 업황은 사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꼭 짓궂게 드리냐면 마이크론을 사야죠 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으면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냥 50-50인가 50점인가? 아니 뭐 꼭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네,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뭐 삼성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퓨어 플레이를 보는 게 심플하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보는 게 심플한데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을 올 초에도 주가가 오를 때. 작년 말부터 이제 올 초에 오를 때도 보면 사실 메모리 때문에 오른 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네.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어나더 레벨로 과연 갈 것이냐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그 결과를 못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좀 실망 메모리 나와서 사실 하이닉스보다 먼저 한 달 먼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쭉 빠졌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TSMC의 그런 실력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걱정들 좀 많이 하잖아요. TSMC는 저렇게 잘하는데 삼성은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사실은 TSMC도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7나노, 5나노 공정이 자기네 평균 수익성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만 EUV 테크놀로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TSMC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TSMC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16나노, 22나노 이제 여기에서 거기서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벌죠. 예,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삼성은 그게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러면 뭐 TSMC보다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분명히 좀 뒤쳐져 있지만 이거를 이제 메이크업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M&A 얘기도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돌파구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주잖아요. 국민주 또 삼성전자. 그래서 좀 제자를 좀 찾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격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TSMC하고. TSMC가 지금 PER로 보면 한 25배 정도 되고. 25배. 네, 삼성전자는 네, 그렇죠. 한 10배 정도 보나요? 그러니까. 뭐 내년을 땡겨서 보면 뭐 그렇게 될 텐데 네.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저희는 한 11배, 12배 정도 그러니까 보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2배 이상 네, 그렇습니다. 차이 나는군요. 네. 네. 그 2배 이상 밸류에이션을 갭 메우기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정말 TSMC랑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그런 스트럭처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고객과 경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하, 되게 네. 많다라는 것이고 항상 TSMC는 자기네 IR 할 때 뭐 한동안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삼성 들어간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한테 오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그 반도체 패밀리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 TSMC에 의존하게 되는 건 또 굉장히 비즈니스 리스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삼성이 이제 잘 파고 들어야 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도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경. 그래서 제가 삼성 파운드리를 좀 분리시키는 게 어떠냐. 분리시키고 거기에 분할.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를 완전히 떼어내는 거죠. 기업 분할. 뭐 일종의 떼어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삼성이 100% 지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미국의 주요 그 패밀리스 업체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죠. 제휴 네. 형태. 그래서 저는 뭐 삼성의 경영진들이 팀쿡을 찾아뵈라. 찾아뵙고 이제 설명을 하고. 만나라. 네. 만나서 투자를 받고 뭐 제가 말이니까 쉽지만 그렇게 되고 또 앨런 머스크를 만나서 앨런 머스크도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네. 투자를 받고 그래서 지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미국에 상장을 시켜라. 예. 그렇게 되면서 확실하게 미국 편이다라는 게 삼성 파운드리는 확실한 미국 편이다라는 걸 주게 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TSMC랑 한번 정말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등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삼성 주가도 굉장히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네, 네. 그냥 뭐 그런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희망이 있는 네. 거죠. 그죠? 왜냐면 네. 또 여기 또 너무 많은 분이 듣다 보니까 야 뭐 이렇게 된대? 뭐 삼성이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간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될 것 향후에 어떤 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D램과 이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의 관계 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TSMC를 극복하기 위한 숏컷으로서 지름길로서 그런 것들을 애널리스트의 입장과 또 한국 맞습니다. 그 네? 사람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다 쓰는 그런 반도체고요. 네. 우리 시스템 반도체는 말해서 고객들이 주문형 우리,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생각, 기업에 대한 문화, 그죠?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승우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블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